더 정확하게 모낭수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헤어 장태호입니다. 병원의 내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우선 사진 상담으로 내게 얼마나 많은 모낭이 필요할까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사진이라는 게 3차원인 두피를 2차원인 평면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의 왜곡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사진 상담 때 말씀드렸던 모낭이 실제 상담 때랑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모낭수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제 폰에 렌즈가 있고요. 이 폰의 렌즈가 두피와 수직되는 정도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, 정중앙일수록 좋겠죠.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헤어라인 쪽의 면적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때 중요한 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보조적인 도구가 있으면 좋은데요. 카드의 이 짧은 면을 가운데쯤 이렇게 대서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관자놀이 쪽을 촬영을 하실 때는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관자놀이와 폰의 렌즈가 수직을 이루도록 잘 맞추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왜곡이 가장 적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카드 같은 거를 이런 각도로 같이 대서 보내주신다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